내가 왜요? 회사 지분을 전부 뺏어버려야 말을 듣겠어? 아빠! 계속 이런 식이면 더 이상 너한테 위두그룹 지분 맡길 수 없어. 여보! 당신도 마찬가지야. 당신이나 해주 오너 가랍시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회사 직원들 쥐락펴락 함부로 권력 휘두르면 주주 자격 박탈하겠어. 해주 뭐해? 윤변한테 정중히 사과하라고. 아닙니다.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해 풀어드리러 온 거니까요. 혜주야! 일단 오해 풀리신 것 같으니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, 회장님. 아휴, 집안꼴 잘 돌아간다. 자네도 처신 똑바로 하고 허튼 생각 말고 일에만 매진해, 알았나? 명심하겠습니다, 아버님. 이렇게 네 승질에 네가 넘어가면 결국 너만 지는 거야. 저 여자 손녀리야. 엄마도 아빠도 모두 속고 있는 거야. 날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. 아무리 쌍둥이여도 그건 흉내 못 내. 쉿! 김서방 들어. 손녀리 저게 만일 나 붓으로 온 거라면 내가 꼭 손녀리 증명할 방법 찾아내고 말 거야. 찾아내서 교도소에 다시 넣어버릴 거야. 두고 봐, 엄마. 이거, 이 진주 먹거리 주세요.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거예요. 행운이세요. 감사합니다.